자, 마무리는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틀 야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벌이는 야구 게임인데요.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닌 것이 전 세계의 리틀 야구팀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월드 시리즈가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 이 뉴스쇼 시작하기 조금 전에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우리 대표팀이 세계 최강이죠. 미국 팀을 8-4로 누르고 세계 정상에 등극을 했습니다. 저 뉴스쇼 생방송하러 들어오기 직전에 뭐 실시간 검색어로 리틀 야구단, 리틀 야구 세네 개가 죽죽 오를 만큼 대단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바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분들 지금 현지에서 뭐 카메라 촬영하고 기자회견하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연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만나보죠. 한국 리틀 야구 대표팀의 총괄 책임자세요. 대한 리틀 야구 연맹 신현석 전무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29년 만에 우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2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 월드 시리즈에 실전고자 하는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금 저기 아이들이 네. 얼마나,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어요? 아, 진짜 뭐 눈물 흘리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진짜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더 기쁜 것이 어제 준결승에서는 일본을 꺾었고, 일본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거든요. 일본 꺾었고, 오늘 새벽에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꺾었어요. 그것도 8-4로. 와,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 스코어를? 아, 저희들은 뭐 예상하기보다는요. 예. 진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한국 야구도 저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여기 월드시리즈에 참여하면서도 예. 한 게임 한 게임을 우리가 풀어가면서도 더, 의욕이, 그러니까 그 우승에 그, 뭐랄까, 욕망 열정을 예, 더 예. 갖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됐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잘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 이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에서도 6전 전승, 진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일본, 저희 한국 3개국의 야구에 그 들어나서고 있는데 예, 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홍콩, 대만, 저희 나라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괌하고 예. 사이판 등이 전력이 그래도 우세 전력으로 항상 그 예선 대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한 예선 대회마다 예. 대만한테 그 쿠베를 마시고 아, 월드시리즈에 참여를 못하고 예. 이랬습니다. 예예. 근데 금년에는 그 대만을 저희들이 콜드 승으로 이기고 아, 월드시리즈를 참여하게 된 거죠. 이사님, 제가 잘 몰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리틀 야구팀이 네. 원래 이렇게 강합니까? 원래 이렇게 잘해요? 아, 잘 했었습니다. 또 84년, 85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시리즈에 우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때는 저희들이 그 학원 스포츠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선수를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예. 이제는 저희들이 불과 한 7, 8년 전에 저희 한국 리틀야구연맹의 한영관 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예. 리틀야구에 대한 도약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박찬호 선수도 박찬호 선수도 그 리틀 야구단 저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 리틀 야구는 아니고 초등학교부에 있는데 리틀부로 이제 편입을 해서 대회를 출전을 하고는 했죠.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정식적인 지금 리틀 야구 출신 선수들이 지금 국내 프로 야구도 많이 그 스타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정근우 선수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마이너리그에 있는 윤성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예, 정식적인 리틀 야구 선수 출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리틀 야구 선수단의 선수들 중에도 네. 아, 미래 박찬호 뭐 추신수 저 류현진 될 만한 그런 저 새싹들이 보입니까? 아,
진짜 당연하죠. 보입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요. 여기에 오늘 월드시리즈에 참여해서도 선수들의 기량을 보면은 예. 대견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야구를 이끌어가고 짊어가질 수 있는 이런 선수로 저는 자부하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리틀 야구단 대표팀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으세요? 네, 리틀 야구는 이제 이 국가 대표 선수에 대한 그 성격이 아닌 지역 대표로 저희들이 그 월드 시리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 대표, 국내에서는 서울 대표, 그리고 경기도 대표, 그리고 중남부, 그러니까 부산, 경남 주축으로 한 남부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희들 국내에서도 예.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선전을 치러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우승을 한 팀이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에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어느 지역 선수들이 간 거예요? 대표가 돼서 서울 지역이 서울 지역 선수들이 네, 서울 지역이 그 세 개 지역 선수들하고 1승 1무 1승 1패의 동률이었는데. 예. 실드 차이로 해서 서울팀이 이번에 월드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선수들 정말 이대로 잘 키워주시고요. 특히 방송 오늘 네. 출연하신 김에 우리 리틀 야구단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저 방송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 좀 하시죠. 짧게. 네, 알겠습니다. 리틀 야구는 그 학원 스포츠와는 달리 그 클럽 형식의 그 리틀 리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들과 학병님들에 대한 자발적인 운영으로 이렇게 이끌어지기 때문에 예. 인프라적인 그 시설 야구장이 부족한 겁니다.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야구장에 대한 어떤 그 운동장 시설에 잘 좀 빌려주세요. 그 말씀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들 저 서울에 돌아오면은 뭐 제일 먼저 저 사주실 거예요? 맛있는 것 좀 사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미국 사회지만은 예. 교민들이 예. 물론 한 20, 30여 명 안팎이 되는 교민들이 때마다 그 한국 음식을 해주셔가지고요. 아. 선수들이 그거에 힘도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민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예. 역시 한국의 힘은 김치와 밥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더라도 네. 김치와 밥. 그래요. 아, 네. 이사님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리틀리그 야구를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즐기면서 커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님, 리틀리그는 예. 네, 공부하면서 예.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리틀 야구단 미국 현지 연결했습니다.